아빠 안 쳤네. 아, 아빠 안 쳤네. 미안해. 어, 진짜? 이야. 아니, 잠깐만. 골프 잘못 쳤다. 골프 칠 때 힘 빼세요. 반갑습니다.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하마TV의 하마입니다. 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은평구의 자랑 불광천이고요. 응암역 바로 앞에 있는 오늘의 현장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지금 벚꽃이 만개한 이 계절에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역세권 투룸 현장, 2억대로 나온 현장이 바로 이 근처에 있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집중해 주세요. 어제 예약 났어요. 빨리 사셔야 돼요. 직구할 때 나마TV, 직구할 때 나마TV, 직구할 때 나마TV, 하마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어서 오세요, 여러분. 나오는 느낌. 서울 역세권 투룸 최저가 현장입니다. 오. 서울에서 가장 저렴해요. 투룸이 저 부천 투룸이 보통 한 2억하죠. 그렇죠. 2억대죠. 네. 인천도 투룸 뭐 2억대죠. 요즘 다 그렇죠. 네. 서울은 투룸은 보통 뭐 3억대? 그렇죠. 2억까지 가죠. 그럼요. 네. 파곡동이 4억대 투룸 있으니까 여기 훨씬 좋은 동네. 네. 이렇게 말하면 되나? 은평구요. 네. 역세권이고요. GTX가 통하면은 서울역을 10분 만에, 강남을 16분 만에 가는 이런 동네예요. 근데 2억대 투룸입니다. 2억대요? 네. 우와. 2억대요. 건축주 대표님이 저희도 이제 아시는 분인데 화끈하게 내렸습니다. 여기서 신발장 아담하게 잘 씌우면 되어있죠. 네. 물론 전실은 없어요. 네, 전실은 없는데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원룸 가격입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은 주방이 펼쳐지거든요. 아, 있나요, 이쪽에? 네, 보겠습니다. 딱 있으면은. 아~ 자, 실크볼 크게 잘 되어있고요. 네. 하이라이트, 상부 하이라이트. 이런 게 다 있어요. 모든 한 장 보시면 되게 많아요. 자, 메리트. 이야. 메리트에 있는, 아, 요즘 이런 거 이제, 없는 거랑 다 있죠. 그쵸. 메리트에 있는 냉장고. 이거 여기까지 이제, 옵션이죠. 네. 이쪽으로 가보세요. 거실은 나중에. 자, 욕실. 욕실 보시면. 보이세요? 어, 비데! 네, 비데도. 이야! 좋다! 네. 그리고 욕실도 투룸치고는 상당히 커요. 어, 이 정도면 괜찮죠? 근데 원룸 가격이니까 원룸이랑 비교해보면, 네. 뭐, 원룸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욕실이죠. 그쵸. 네, 그리고, 자, 저랑 크로스해서 싹 돌아보시면 이제 거실. 우와! 자, 거실에 앞홀이죠. 앞홀 위에 이렇게 있네. 에어컨 옵션입니다. 야,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요. 이게 2억 중후반대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투룸의 거실입니다. 이 집이 원래 제일 먼저 나갔었다가 지금 해양에 나가지고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해양 났어요. 이 폭이 3m. 어? 그럼 진짜 잘 나온 건데요, 투룸인데? 네, 폭이 이제 3m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TV 높고, 네. 소파까지는 좀 오버할 것 같아요. 이제 앉은뱅이 좋다. 그렇죠. 이런 거 높은가 아니면 소파 안 높은가? 원룸 가격이니까. 그리고 창을 보시면은 이쪽으로 이제 뻥 뚫려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턱이 있어요. 아, 너무 좋아요, 그런 거. 여기서 이제 이런 거라고 윈도우 시트라고 좀 하기에는 애매한데 여기다 이제 화분 갖다 놓으면 생각이 이쁘겠죠. 네. 그리고 원룸 가격인데 어마어마한 크기에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는 2.7에 2.8이에요. 어, 잘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만든 것이 거실이라. 그쵸. 이 안방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1.5룸이. 네. 보통 이 동네에서 2억 후반, 3억 초반이거든요. 그쵸. 3억 초반 넘어가. 넘어가요, 저는. 네. 근데 여기는 저쪽으로 이제 방향을 보이잖아. 진짜 너무 가격이. 그리고 안방 뻥비고. 그렇죠. 엄청 잘 지어진 게. 자. 어, 근데 잠깐만요. 지인 윈도우 왜? 왜 우리 지금 불 안 켜고 얘기했어 계속? 아, 불 안 켰네. 아, 불 안 켰네. 너무 밝다 보니까. 아니, 빛이 잘 들어와서. 지인이 너무 밝다 보니까 불 안 켜는 걸 몰랐네. 그니까. 불 켜면 너무 똑같다, 그래. 어, 봐. 얼마 차이 안 나. 차이가 안 나. 어. 나도 체감이 이렇게 좋은 집이에요. 아, 사실 진짜 체감 좋은 집에 살아야 되거든요, 사람은. 서울에서는 체감 좋은 집에 살기 힘들어요.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희 건물이 제일 높다 보니까, 네. 밑에 빌라들은 빛을 못 본단 말이야. 그죠. 미안해. 아, 여기 진짜 뻥뷰네요. 네, 여기 뻥뷰예요. 와, 서울에서 옆에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하늘이 보인다는 거는
이 정도면 완전 전망 좋은 거죠. 야, 여기 밑에 있는 저 빌라 진짜 30년 40년 됐는데. 아, 어쩔 거야. 저런 빌라도 지금 여기 있는 시세가 2억 중후반이에요. 그쵸. 여기 10층인데 지금 이렇다니까. 여기는 지금 7층입니다. 네. 자, 드레스룸을 줬어요. 어, 진짜? 이야. 아니, 잠깐만. 드레스룸. 웬일이야? 아니, 이게 무슨 서울 투룸의 드레스룸이라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오늘 그 현솔이가 부관장, 하마트 부관장이. 네. 이거 빨리 찍어야 된다고, 이거 해야 된다고. 와. 그래서 달려온 거예요. 난리도 아니죠, 지금. 난리 날만 하네. 제일 먼저 팔렸던 세대인데.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왔고. 자, 반대로 쭉 가보면. 야, 투룸. 이 가격이 투룸인데. 투룸만도 술판이 쓰고 있습니다. 자, 2.1에 2.1. 어, 괜찮다. 네. 실제로 이제 제가 이렇게 여기다 침대를 놔서 놓으면 되잖아요. 네. 네. 침대 놓으면 제가 키가 180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1인용 싱글 침대 같은 경우가 보통 190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1인용 싱글 침대 충분히 들어가는 거고. 네. 요만큼 나온다고 해도 뭔가 남아요. 아, 남아. 눕방. 어려워. 어떻게 눕방이 더 힘들어 보이시네요. 아, 골프를 잘못 쳤다. 골프 칠 때 힘 빼세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요것도 있는 거야. 이거 지금 DP가 아니에요. 아, 이거 저의 옵션이에요? 이거 옵션입니다, 이거. 아~ 옵션이야. 삼성 젊은 썼다. 좋네. 지금 벌써 옵션이 뭐야? 정리해 보세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인덕션. 와우. 네. 그리고 비데. 어, 맞네. 비데까지. 몸만 오세요. 신혼부부도 몸만 오세요. 자, 우리나라 대출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액이 일단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2억 중후반대.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는 내가 실주금이 한 7천 정도 있으시면 부담받으실 수 있어요. 이 동네가 지금 GTX가 개통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GTX 개통하는데 서울역 10분, 강남 12분. 와. 아, 그래서 지금 이 동네를 이사하는 신혼부부들이 되게 많아요. 신혼부부 때 집 하나 잘 사놓으면은 나중에 이거 3억에서 팔 수 있습니다. 그쵸. 지금 이미 원룸 가격이 3억이 됐어요. 맞아. 네. 강남 16분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돼요. 강남은 16분 만에 갈 수 있는 동네 원룸 가격이 얼마인지. 자, 보세요. 강남 16분 만에 갈 수 있는 동네고. 흑석도. 네. 원룸 가격 3억 넘어가요. 그렇죠? 완전 넘어가요. 네. 그리고 용산. 아, 거기는 아예. 손도 못했지. 어. 4억 넘어가.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동대문구. 이미 뭐 4억 넘어가. 그쵸. 네.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16분 만에 갈 수 있는, 강남 16분 만에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동네가 됐어요. 오늘의 한자 이거 해놨는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바로 찍으러 왔기 때문에 오늘 좀 관심 있으신 분 바로 연락 주세요. 하나TV 하나였습니다.